다운 증후군 아이들은 거의 모습이 비슷하거든요. 왜 모습이 비슷한지. 아, 그 저 지역 닮아 이야기하는구만. 지역 닮아. 닮아가면 잘 모르는 사람이 많나? 이건 좀 알 텐데. 그 모습이 요렇게 좀 애나 이래 가지고 여는 사람이 동네 가면 꼭 있죠. 이렇게. 어디 지역에 한 사람씩 있다고 해서 지역 닮아라고 하는 겁니다. 이제 거기 동네마다 요렇게 있어요. 이렇게. 그러니까 희한하게 그렇게 태어나거든요. 어떤 동네 가면 우리 동네 저 칠띠기가 하나씩 꼭 있듯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놓는 거는 이렇게 다양한 세상에 우리 공부거리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. 그래 공부거리가 나오는데 그걸 갖다 좀 모질해다고 항상 따돌림을 받고 있거든요. 이거는 그 지역 닮아도 말이죠. 우리 이 동네의 기운을 한 군데로 썰어갖고 고는 게 하나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는 아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. 자아가 만일에 그래 안 되면 내 새끼가 그래 될 수도 있어요. 이제 요것이 뭐냐면 우리 집안에 형제들이 다섯 명이 태어나면 다섯 명 중에 하나는 아주 꼴통이 하나 있죠. 꼴통. 우리 핏줄에서 왜 저런 게 나왔나 그러죠. 그런 게 나온 것이 너희들이 이런 걸 안 겪게 하려고 이놈이 그걸 아주 나쁜 환경은 이놈이 지금 다 소화하고 있고 요놈 또 해야 되는 공부의 환경들을 너한테 다 밀어줘. 너는 공부에 1등하지 않냐. 요놈 피가 니한테 조금씩 갈라주면 니가 지금 공부 1등 하겠냐. 사고는 이마가 다치고 있고 니는 공부 열심히 하게 해놨으니까 1등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요거는 한 팀워크라는 얘기죠. 팀워크. 우리가 전부 다 같이 일을 열심히 해갖고 경제를 왜 아버지가 다 챙겨갖고 가지고 계시듯이 이거 경제를 전부 다 이렇게 각자 가지고 있으면 이 팀워크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은 열심히 일해갖고 자꾸 월급도 들려드리고 이렇게 경제를 아버지가 자꾸 이렇게 가지고 운용을 하고 이렇게 해갖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내가 사회 나갈 때 되면 이렇게 바른 뭔가 패러다임이 있으면 아버지가 또 뒤에 지원을 해주거든요. 요래 해두듯이 이 마을의 총체적인 이렇게 이 마을에서 저쪽에 그 어대 무슨 대학 그 3대 대학이 뭐예요? 연대 고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을에서 이렇게 하나가 나오면 이 여기서 전부 다 갈라놓으면 그런 인재가 안 나와요. 마을에서 기운을 에너지를 모아갖고 이 집안에 지금 이어줬고 이 집안에서도 요거한테 이렇게 기운을 줘갖고 이게 우리 마을에서 연대를 갔던 거거든요. 요런 시절이 있었던 겁니다. 우리 베이비 부모들 성장을 할 때 이렇게 운용을 했던 거예요. 지금은 니 돈 내고 연대법대 갈 수 있지만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. 시에서도 여기 연대법대 나오면 플랜카드 걸었다고 시에서도. 부산에서 지금 고대에 누가 갔다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이렇게 인재를 이렇게 기운을 몰아주는 게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던 그런 거죠. 지역 닮아도 똑같은 겁니다. 못난 사람 하나 나오는 것도 에너지가 몰려갖고 여기에다 쓸어놓은 거예요. 이게 이 야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온 동네 다 돌아다녀요. 임마 또 이래. 근데 지역 닮아 있는 데는 똑 선을 안 넘어가거든요. 정우군 아들이 우리 살할 때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. 이게 요새는 이게 그 보호한다고 이런 데 데리고 가고 치료한다고 한 군데 몰려서 그렇겠지만 과거에는 치료에 이런 것도 없었고 개념이 그래서 요거 또 요쪽이 정우군이 있는 데가 요쪽이 이제 하나가 이제 그 동물들 외 그 내 구역 있잖아요. 내 나우바리에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. 지가 알고 안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그 나우바리에 그 안 넘어가게 돼 있어. 내 구역이 있다고 이게. 근데 요게 내 구역에는 구석구석이 다닙니다. 이게 사자들이 오줌 누면 전부 다 내 구역 이야기해 놓듯이. 그 야는 집안이 아니고 꼭 집 아무리 가다 놔도 이게 나다네요. 이게 장날 보면 장날 뜨겠다니까 이게.
이 마을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지역 달마를 보고 공부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내여 있다 하고 돌아다니거든요. 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얼마나 0.1mm도 틀리지 않게 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장을 할 때 많이 겪었던 이 사회에 있었던 이게 이 요것이 우리한테 공부를 주는 것이었었어요. 인류 사회가 운용되는 이 법칙을 우리 이 베이비 부모들이 태어나가 자라면서 전부 다 경험을 다 했던 겁니다. 이제 요새는 가면 갈수록 물러지죠 이게. 뭔가 그때는 이게 우리가 그 장애인이 되는 것도 몇 명 안 나왔어요. 그 지역에 이 지역에 딱 들어와 보면 이 지역에 기운을 싹 살피면 이 지역에는 다리가 상할 사람이 몇 명. 뭐 어깨를 다쳐가지고 이렇게 갖고 뭐 옆으로 기울어질 사람이 몇 명, 요즘 정신이 어떻게 되는 사람 몇 명, 이 지역에 지금 몇 명 나와야 된다는 것까지 딱 나와요 이게. 이 사람이 이제 산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 나라를 전부 다 살필 때 고는 걸 전부 다 살핀 겁니다. 이 지역에 딱 들어가면 이 지역에 대신이 딱 마중을 나와갖고 전부 다 이 지역을 살피는 거예요. 살피면서 이 지역에는 지금 어떠한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고 지금 어떠한 이제 불편한 사람이 얼마나 있고 이게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. 그런 게 우리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자랄 때 요런 걸 전부 다 그 지역에 그 지역마다의 특성이 다 있었거든요. 신들이 운용을 하는 이 원리들이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제 세상을 펼쳐 나갈 이런 모든 것들을 공부시키려고 지금 있었던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고는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나온 것은 지금 우리가 이런 걸 공부를 하면서도 이걸 뭔가를 못 잡아갖고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. 그렇게 자꾸 이렇게 그 불우한 사람이 자꾸 나오고 다친 사람이 자꾸 늘어나고 하는 것들이 그래 몇 년 만에 몇 프로가 늘어나고 몇 년 만에 몇 프로가 늘어나고 이렇게 해갖고 지금 수십 배가 늘어나가 있는 거거든. 이걸 갖다 다스리려면 지금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고 운용의 법칙이라는 게 또 있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이제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지 주먹국으로 이러면 안 되겠나 저러면 될라 이게 아닌 거죠. 그러니까 이놈 모든 이 나라를 살피고 이렇게 전부 다 이해한 이유가 정확한 방법으로 지금 해야지만 이 사회를 바르게 만들고 이 전부 다 우리가 고생을 하면서 희생을 한 이 공덕이 이제 다 일어날 수 있게 돼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회 이제 이 천지대공사를 하는 이때에는 이제 전부 이제 바르게 운용을 해야 되는 이제 요렇게 이제 지금 우리한테 다가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지역 달마의 이게 정우군 애들이 이게 막 어려워하지를 않아요. 맨날 웃음에 돌아다녀. 가들은 힘든 게 아니에요. 우리가 생각할 때 저 불쌍다 안 불쌍하고 가들은 어디 가도 즐거운 겁니다. 이래 한 대 때리다 픽 웃고 이래 항상 즐거운 거예요. 걔들은 문제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. 내 뜸은. 우리가 살아야 돼, 우리가. 이렇게 정옥은 어쩌고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. 신경 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, 이래 된 게 요래 안 되거든. 우리 사회 공부입니다, 거기다. 그러니까, 요는 기운을 한 대로 몰아놓으면 저렇게 찌그러지가 나오는 거예요. 탁한 기운을 좀 더 썰어갖고 걔들한테 지금 몰아놨는데, 그런데 걔들이 괴로운 건 아니에요. 쳐다보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세상을 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예술인들이 눈을 뜨면 그런 사람들을 아주 세상에 모순하고 같이 그려봅니다. 요는, 그런 것들이 예술인들이 보는 이것이 감각이 틀리다는 거죠. 그래서 요걸 잘 보게 되면 세상의 기운을 싹 끌어다가 지금 요 지역의 기운을 싹 끌어다가 여기다 몰아불면 고인상이 딱 나오는 거예요, 이렇게. 그러면 요걸 이제 풀어줬을 때, 이 세상의 맑은 기운으로 풀었을 때, 요때 이제 달마의 위력이 나온다라는 얘기죠.
예? 못생긴 닮아. 아. 무슨 이해가 돼요?